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는 내내. 근데 그게 어떤 집중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휴식. 최경주 선수가 아이들을 위해 직접 주방에 나왔다. 이른바 최경주표 비빔밥. 옛날 그 시골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비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래서 한번 해줘봤어요, 얘들한테. 그때는 우리 이제 고추장을 넣었었는데, 미국이니까 치즈 넣고, 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어떤 거 먹을래? 이런 압박해주는 믹싱. 골프장을 벗어나면 그도 평범한 세 아이의 아빠로 돌아간다. 최경주 선수가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나들이에 나섰다. 이렇게 플레이 챔피언십까지 우승하고 이렇게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런 준비하는 일들이 다 잘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또 뿌듯하고 그렇죠.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구장. 이날 최경주는 레인저스 구단의 특별한 초청을 받았다. 바로 시구자로 선정된 것. 장내 아나운서는 최경주를 아시아 최초의 플레이어스 우승자이자 우승 상금 일부를 토네이도 피해 지역에 기부한 챔피언이라고 소개했다. 관중들은 그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여기 미국에서 이렇게 시구를 해봤는데 호응도 좋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PJ 챔피언 최경준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I think KJ Choi, I admire his focus and how he never loses sight of what's important on the green. It seems like nothing phases him. He's changing the game to where like it was Tiger for a very long time, and now it's not. Now it's getting the more younger guys, and he's definitely a top of the town. PGA에서 가장 성공한 아시아 골퍼. 그는 전쟁터 같은 PGA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I think KJ can set a wonderful example for every young golfer, whether he or she be Korean or American or Australian or whatever. Thank you. 유명한 선수 되고 싶진 않아요. 유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훌륭한 선수는 되고 싶어. 내가 채 집어던지고 가방 집어던지고 캐디한테 욕하고 갤러리한테 막 빗기라고 그러고 막 발렌테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이거는 유명한 선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은. 그러나 훌륭한 선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어쩌면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유명한 선수보다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는 최경주 선수.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도 늘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가 정글 같은 PGA에서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경주 선수는 결코 이르다고 할 수 없는 30살에 미국에 진출을 했고, 또 남들은 은퇴를 생각하는 40대 중반에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삶의 궤적은 성공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승 후 최경주는 휴식 없이 곧장 한국으로 들어왔다. 말 그대로 금이 환향이었다. 제주에서 열린 국내 프로골프 대회. 우승의 피로가 풀리지 않았지만 최경주는 고급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만남. 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기다 오시면 좋겠네요.
제주에는 그의 귀환을 기다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와 있었다. 최경주 골프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 오래전 완도 섬소년 최경주에게 골프의 길을 열어준 은인들이다. 이제 돈도 벌었으니까 골프채 사주라 가시오. 옛날 거 갖고 다니지 말고. 아니 그 골프채 내놔야지. 그렇게. 맨날 배고파 벌써 먹었는데. 이거 내가 사준 놈 내놔야 돼. 그렇게. 선생님 다 안 봤어요? 그럼 사주기로 했는데. 네, 다 먹었어요. 저는 채도 없고 무당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채를 사줬지요. 고등학생 최경주에게 중고 골프채를 선물한 김재천 이사장. 고향 완도에 처음 골프 연습장을 만든 추강래 사장. 그의 멘토들이다. 우연스럽게 당시에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지고 채프로가 원양어선에서 골프로 방향을 틀어놓고 골프 연습장이 어렵고 망하기 직전에 우리 안성호도 기사장을 만나게 된 거죠. 기가 막혀요. 이 안배가 착착착착. 그중에 하나만 틀어졌어도 오늘의 채프로는 없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 선원이 꿈이었던 최경주는 아버지를 대신해 갯벌에 나가 고기를 잡곤 했다. 아이에겐 엄청난 끈기와 체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고무 다라에다가 끈으로 몸에다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바닷가까지 가서 고기 그물에 띄어가지고 띄어와야 해요. 늦으면은 물 들어와니까 물에 들어와서 죽으니까 뻘밭을 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 체력은 실제로 거기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선원을 꿈꾸던 최경주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벌어진다. 완도 최초의 골프 연습장이 생긴 것이다. 그 시절에도 최경주는 남달랐다. 하루에 3천 개, 많을 때는 4천 개 정도 손가락이 안 펴지다 보니까 반대편 손을 폈던 그 노력.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 악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손이 나무든 것처럼 완전히 갈라지고 하도 연습을 많이 해서. 조그만 학생이 뭐라 자세를 엮고 바꾸시오 어쩌시오 하고 나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 이거 이만하면 이 친구 쓰겠다 그러고 너 저 수업료도 안 받고 뭐 났더니 서울로 올라냐. 김재천 이사장은 우연히 완도에서 만난 최경주를 서울로 발탁했다. 비로소 최경주는 골프에 매진했다. 이 우연 같은 인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최프로가 누구냐? 그러니까 최경주입니다 이 말이요. 그 왜 전화했냐? 그러니까 세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연습 많이 해라. 그러고 전화를 끊었지. 최경주는 1999년 미국으로 진출한다. 여기는 아마 내가 두 번째로 가장 소중한 방, 트로피 방인데요. 앞만 보고 달려온 미국 생활 12년. 트로피 방에는 골프선수 최경주가 흘려온 땀과 결실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하지만 12년 전, 지금의 성공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이게 그 기린 오픈. 일본서 첫, 그러니까 해외에서 첫 승을 한 트로피인데, 이거는 곧 PGA 투어를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합이었고, 그래서 우승함으로써, PGA 투어에 10명의 스팟을 주는 그 랭킹 안에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PGA 투어를 오게 된 거예요. 1999년 최경주는 PGA 자격시험인 퀄리파잉 테스트에 도전했다. 바늘구멍보다 통과하기 힘들다는 퀄리파잉 테스트.